주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소띠 4월 15일부터 4월 21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. 제가 지금 소띠를 먼저 괴를 뽑아봤어요. 괴를 뽑아놨는데 이번 소띠 주간 운세에서는 지산 겸 삼효, 즉 지산 겸 구삼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. 지산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나를 낮춰라, 나를 좀 겸손하게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크게 들어있어요.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하면 다칠 수가 있고, 또 너무 그렇다고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진다? 그건 좀 균형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, 비단 그것이 물건에 한정된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인맥들, 내 주변에 연락도 잘 좀 안 하고 연락처 안에 이렇게 삭제를 못한 분들, 그런 분들도 좀 과감하게 인맥 정리가 좀 필요한 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옆에 좀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. 좀 운적으로 잘 풀리고 나보다 승진도 잘 되고 뭔가 좀 나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뭔가 좀 하여튼 샘이 날 정도예요. 그런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그냥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사람들은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, 이번 주에 정말 명심해야 될 거는 나를 낮추라는 게 괜히 낮추라가 아니에요.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겸손한 사람은 일부러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빛나는 사람이거든요.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시고 품위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란한 사람이기보다는 좀 침묵을 지키시면서 굳이 내색을 하지 않아도 겸손함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감춰져 있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, 그리고 너무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면을 좀 이번 주에 잘 지키셨으면 좋겠거든요. 많이 나선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. 소띠분들은 괜히 여기저기 막 나서고 다른 사람 흉내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좀 돋보이지 않을까? 이거는 이번 주에 좀 삼가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. 안 쓰는 물건들 다 정리 좀 하시고 뭐 내다 팔든지 아니면 뭐 필요하신 분들 좀 나눠드리든지, 그리고 연락처에 기억도 나지 않는 분들 과감하게 삭제하세요.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. 그때 다시 만나시면 돼요. 이번 소띠분들은 또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